박영 씨도 좀 그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은 좀 사랑꾼이라고. 저희가 이제 없는 정보를 뒤져 말아냈습니다. 네. 전 남친의 메신저를 염탐하다. 이게 좀 죄송한데 이거. 아 이거 좀 조금 대본으로 붙여줘요. 이거는 우리 쪽 에피소드인데. 이거 우리 쪽 에피소드인데 그쪽에서 나오네. 아 너무 웃긴다. 이게 제가. 이게 원래 이러진 않아요. 네. 연애가 다 이러진 않았어요. 이제 근데요. 이게 특이한 건데 이제 어렸을 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. 1, 2년이 네. 갑자기 후폭풍이 온 거예요. 갑자기 그럴 때 있죠. 네, 근데 진짜 갑자기 너무 신기하게 근데 그때 아이유님의 그 나만 몰랐던 이야기 노래가 나왔어요. 제 노래인 거예요. 제 노래인 거예요. 좋은 이별은 없었다. 그때 알았다면 그때 슬퍼할 걸.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갑자기 그래서 엄청 울다가 진짜 갑자기 그때 교환했던 메신저 아이디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어린 마음에 지내나. 어떻게 지내나 이제 막 뒤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들어갔어요. 막 뭐 하고 지내나 뭐 여자는 생겼나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글을 올린 거예요. 뭐라고요? 누가 내 거 자꾸 접속한다. 씨는